이 전자 때문에 우리 몸은 전기가 통하는 것이고요. 이 전자 때문에 뇌세포의 뇌신경의 시그널 전달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가 흘러가는 속도로 이 시그널링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전기가 흘러가는 속도 얼마나 되느냐? 빛의 속도입니다. 빛의 속도. 빛의 속도가 얼마냐? 39만 킬로미터입니다. 1초에 39만 킬로미터를 달린다라는 거죠. 엄청 빠르죠, 그죠? 빛의 속도입니다. 이런 속도로 전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가, 네, 시그널링이 되어져서 우리 생체를 운영을 할수 있게 되어져 있다. 그런데 전자가 기본이 되어져 있는 것이 우리 몸인데 그 전자가 부족한 몸이 되어지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탁기가 돌아가는데 전기 세탁기를 돌리려고 하는데 전기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돌아갑니까? 우리 몸에 전기가 없다? 죽은 몸입니다. 죽은 몸이요. 네, 스톱 되어져 있는 몸. 네, 사실은 죽은 몸도 전기는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전기는 통하는 거니까. 네, 그 정도로 전기가 부족해지면 몸은 나빠져 간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소금 잘 챙겨 먹어야 전기가 잘 통하는 몸이 되어진다. 그래서 혹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저염식을 하시고 계시면 네, 확인을 해 보시면 됩니다. 소변을 받아 가지고 염 농도를 측정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염 농도 측정을 해서 0.9% 이하로 나오는 게 종종 자주 있다. 6번 찍었는데 이게 막한 3번 이상 나온다. 그러면 심각한 겁니다. 예, 그 아래로 안 내려가도록 꼭, 네, 염분을 식사와 함께 잘 섭취를 해주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홍님, 안녕하세요. 설계 없어요. 항상 추워요. 비오육기소 소화요소제 먹고 있습니다. 요도에 대해 알고 싶고, 먹어도 될까요? 찬물에 손을 못 담궈요. 아, 그러시군요. 꽤 심각하시군요. 자, 몸을 따뜻하게 하시고 싶으시면요. 글루타치온, MSM, 이런 걸 드시는 게더 낫습니다. MSM. 네, 유황요, 식이유황요. 요도도 간간이 섭취를 해주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굳이 뭘 먹는다라고 한다면 요도를 먹는 게 낫고요. 춥다라고 그러잖아요. 네, 춥다. 왜 추울까요? 에너지 대사가 잘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너지 대사는 또 뭘까요? 섭취한 밥이 포도당이 되어져서 세포에 전달이 되어지고요. 그 세포에서 산소와 결합해서 이산화탄소로 전환되면서 에너지가 만들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져야 몸이 따뜻해지는 거죠. 이겁니다. 그런데 섭취한 음식물, 즉 포도당이 잘 흡수가 되어져야 되는 게또 필요하고요. 조건이 이렇게 흡수가 잘 돼야 된다. 흡수가 잘 되려면 그 전에 소화가 잘 돼야 된다라는 거죠. 소화 잘 돼야 된다. 흡수 잘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 포도당이 세포에, 근육 세포에 간다. 그 다음에 분해가 되어져서 이산화탄소로 전환되어진다. 요게 다 필요한 거죠. 여기에 염분이 충분하게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게 잘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근육이 많아야 되는 거죠. 저분이 근육이 많은지 적은지는 모르겠지만 근육이 있어야 그 근육 속에서 이 포도당을 없애기 때문에 그렇죠. 근육에서 열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필요한 것들 이겁니다. 이거를 맞추어 주어야 몸에 열이 나는 거죠. 네, 이게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뭐 뇌에 있는 시상, 하부 이런 데서 조절을 하는, 체온을 조절을 하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갑상선하고도 연계되어져 있고 부신하고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부신, 갑상선, 뇌의 시상하부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공조를 하면서 에너지를 열을 만들어 가는데 그이 장기가 작동하는 거 이전에 해야 되는 게 뭐냐? 소화가 잘 돼야 된다. 그래야 포도당을 잘 분해해서 집어넣을 수가 있으니까는요. 그리고 흡수가 잘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세포 속으로 잘 들어가서 이산화탄소로 전환시켜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일관성 있게 잘 되어야 된다. 여기에 필요한 게 소금이다. 비타민C다. 비타민C 산소를 잘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뭔가요? 또 결국 비오육기소 열심히 하고 있고,
처분 다 하고 있네요. 거기다가 이제 그 유황, MSM, 글루타치온, 그 다음에 영양소 중에 또 다양한 영양소가 있는데요. 비타민 B, B군 있죠. B군. 비타민 B군도 꼭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포대사에 무조건 필요한 영양소, 마그네슘. 그것도 드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요드 저런 것보다 먼저 먹어야 되는 게 지금 말씀드리는 요런 게더 중요하다. 그리고 나머지 영양제 요드도 그렇고 또 다른 영양제 많이 있잖아요. 코큐텐도 있고 칼슘유도 있고 네. 뭐 글루타민도 있고요. 아미노산유도 있고요. 단백질유도 있고요. 뭐 많이 있습니다. 비타민 ADK도 있고요. 또 멀티비타민도 있고요. 이런 것들 전부 조금씩 조금씩 먹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영양제는 매 때마다 꽉꽉 먹고요. 나머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그냥 심심풀이로 그냥 이렇게 비정기적으로 계속 먹어주는 게 훨씬 더 몸이 돌아가는데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뭐 요거 몇 개만 먹고 말래. 이런 거보다는 다양한 걸 갖다 놓고 분류를 하는 겁니다. 1단계 먼저 먹어야 되는 거. 빼놓고 요거는 항상 먹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단계 좀 대충 먹어도 되는 거, 3단계 더 대충 먹어도 되는 거, 이렇게 요걸 다 먹어주는 게 훨씬 더내몸 관리하는 데는 유리하다. 좀더 항산화가 잘 된다. 좀더 젊어질 수 있다. 좀더 활기차게, 좀더병 없게. 10년 젊어 보이고 10년 늦게 건강하게 죽을 수 있다. 이런 개념을 좀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항산화입니다. 항산화. 항산화를 시켜야 항노화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네, 법인 것은 아닌 겁니다. 네. 젠 리님, 박사님 비뇨기소를 하면 장 누수 증후군이 완치될까요? 어떤 이들은 바이오필름, 글루타민, 곰팡이균, 제거제 등등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자, 이분이 장 누수 증후군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뒤에다가 완치라고 치를 글자를 써 붙여놨잖아요. 치가 뭔가요? 치료의 개념이거든요. 근데 제 입에서 이 영양제를 먹으면서 치료를 할수 있다라고 제가 답을 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게 말이 되는 말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양제를 먹어도 됩니까? 라고 먹으면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치료됩니까? 이렇게 묻는 그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답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냥 영양제 먹으면 장 누수 증후군에 도움이 됩니까? 네, 도움 됩니다. 네. 굉장히 좋아질 수 있죠. 뭐 이렇게 정도로 대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뒤에 써놓은 바이오필름, 물론 뭐 영양 줄 수가 있는데 바이오필름 이걸 다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항생제로 싹 죽이든지 뭐 그런 방법을 택해 갈 수가 있는데 굳이 그럴 것이냐? 네, 별로 네, 권장하지 않을 것 같고요. 글루타민은 무조건 먹어야 됩니다. 장 누수를 가지고 있고 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글루타민 무조건 먹어야 됩니다. 왜요? 장벽의 에너지를 만드는 시스템은 일반 근육세포에서 만드는 에너지 제조 시스템하고 다릅니다. 글루타민이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글루타민 아미노산이죠. 아미노산, 글루타민을 드셔야 장에는 좋다. 그래서 열심히 먹는 게 좋죠. 저도 먹습니다. 근데 뭐 죽기 살기로 먹는 건 아니고 가끔 단백질 타 먹을 때 하루에 한번 정도 아주 작은 양을 먹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슨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장이 따뜻해진다? 이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 제가 열심히 먹어보고 나중에 결과를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홍님, 썰기 없으면 소금 적게 먹어야 한다는데 나는 선생님 알려주시는 대로 국물 다 먹고 저염식을 하지 않아요. 괜찮은지요? 모릅니다.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는 몰라요. 제가 답드리기 어려워요. 하지만 명확한 건 뭐냐면 혈중 염분 농도는 0.9%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몸 바깥에도 소변도 0.9%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자, 괜찮은지요라고 물었는데요. 이게 괜찮냐 안 괜찮냐는 이 소금이 아니라 다른 문제로 안 괜찮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상황인지 명확하게
상황이 어떤 건지 모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거죠. 네, 이렇게 질문하기 할 때가 저는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네, 닥터 한스, 당신은 내가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제가 명확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네, 계속 먹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 질문하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떤 분들은 여기다 질문이 아니라 그냥 글만 쭉 써놓고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는 거거든요. 답안 합니다. 저는 그런 글들은. 질문을 하시고요. 마지막에 물음표를 확실하게 찍어놔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네. 지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대화를 좀잘 해봅시다. 그냥 하소연하듯이 글만 써놓으시면 예, 그 글들은 별로 서로 간에 도움이 안 됩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들 막 어떤 거쓰뭐 말씀하시는 분도 있기는 한데요. 네, 제가 알아서 네, 그냥 걸러버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혹시 글을 읽다가 안 읽고 지나가더라도 뭐라고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다시 물어보면 되니까요. 그리고 제가 빼먹고 넘어가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러 빼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다소 빼먹고 지나가더라도 노여워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좋은 사이니까요. 네. 선생님 소금 따로 있나요? 아니면 집에서 배추 절이는 소금인가요? 소금 따로 있습니다. 고열 용융 소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런 소금을 찾아서 좀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고열 용융 소금. 네. 염선희님, 박사님, 염분 올리기는 쉽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염분 올리기 쉬운 분도 또 있군요. 네. 방법 좀 가르쳐 주십시오. 김하늘님. MSM은 언제 먹어야 좋을까요? 식후에 오메가3랑 같이 먹는 게 좋습니다. 네. 이윤아님, 현명자님. 아하, 또 이런 또. 자, 이 이윤아님께서 이렇게 글을 써 주셨어요. 현명자님, 닥터 한스 쇼핑몰에 들어가면 용융소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그 제품류들에 관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쇼핑몰을 검색을 하시면 많이 나옵니다. 닥터한스 쇼핑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거기 들어가셔서 찾아보시고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네, 골라보시면 됩니다. 이환님, 반갑습니다. 하루 분말 6000mg 섭취하고 있는데요. 들깨가루, 참깨를 식사 중에 많이 섭취해도 결석과는 상관이 없는지요? 제가 이거 답변을 드렸는데 왜 자꾸 물으시죠? 네, 저는 같이 먹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들깨, 참깨에는 뭐 결국 기름이 좀 있죠. 오메가3류 이런 건데요. 그런 게 빠져나와서 내 몸에 들어가게 되면 더 좋고요. 비타민C랑 그, 네들이랑 그 기름들이랑 만나면 리포조마를 형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리포조마를 비타민C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오메가3랑 비타민C를 같이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리포조마를 좋기는 한데, 흡수에는 다소 도움이 되겠지만, 소화에는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같이는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이게 이제 들깨가루, 참깨가루 이 정도는 기름이 그렇게 많이 들어있지 않고 또 충분하게 빠져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뭐 영향을 주지는 못하죠. 괜찮으니까 그냥 드셔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명희님, 염도계를 구입해서 소변 염도를 재보니 1.24%가 나옵니다. 염도계 굉장히 좋은 거 사셨군요. 이렇게 수점 두 자리 정도 나오는 염도계가 좋은 염도계입니다. 네. 비타민C 하루에 6알 먹고 있습니다. 염도가 너무 높게 나오는 건 아닌지요? 자, 소변의 염 농도를요, 언제 재느냐에 따라서 이 숫자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래서 주로 아침에 두 번째 소변을 측정을 했을 때 나오는 숫자가 대략적으로 그냥 어느 정도 맞는 숫자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정확한 것은 하루 종일 소변을 전부 받아서 한 3일 정도 찍어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평균치가 이 값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1.24는 허다하게 누구나 나오는 숫자고요. 0.9% 위로 나오는 게 훨씬 더 좋고요. 아래는 안 나오게 하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남태령님 오셨네요. 저는 남태령님이 누군지 정말 궁금합니다. 남태령님 전화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분은 항상 이 닥터한스 쇼핑몰을 홍보해 주시는 분인 것 같아요. 네, 비오유키소 드세요. 네, 이분은 비오유키소 홍보맨 같습니다. 저는 제 소원이 그겁니다. 네, 비타민C를 많은 사람들이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제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개가 뭐냐면은 비타민C를 네, 굉장히 싸게 만들자입니다. 제가 언젠가는 싸게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인터넷 최저가로 네, 비타민C를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참, 부끄럽게 너무 홍보를 많이 해주셨네요. 네, 글을 써주셨으니까 좀 읽어보겠습니다. 아, 닥터한스 비오 유키소 드세요. 네이버 쇼핑? 올라가 버리네. 네이버 쇼핑 들어가셔서 비오 유키소 찍어서 드세요. 용융소금 비타민C 키토산 유산균 오메가3. 남태령님 긴 글 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한님. 비타민C 분말이 정제보다 효용성이 떨어지나요? 속설임이 없는 경우. 정제와 분말의 효용성은 별반 차이가 없는데요. 흡수량이 그렇게 차이가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분말의 경우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먹다 보면 위벽에 자극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적게 먹는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먹는데 조금이라도 차근차근 조금씩 계속 지속적으로 자극을 주게 되면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타민C 분말은 음식에 넣어 먹거나 주스 같은 데 타서 먹거나 그런 형태 수준으로만 먹는 게 더 저기 옳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극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극을 주는 이유는 비타민C를 물에다가 녹여 가지고 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고 드시면 설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속이 울렁거리는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한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비타민C 먹지 마라 속쓰리다 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제가 더 좋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실 거죠. 그러면 정제에는 부형제가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좋지 않지 않느냐 라고 말을 하는데요. 부형제가 좋지 않다 이렇다면 식약처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죠. 네, 그리고요 부형제는 식이섬유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캡셀 하드캡셀도 식이섬유질로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것과 비슷한 물질입니다. 그리고 식이섬유질은 뭐 돈 주고도 먹고요. 야채로도 먹고요. 심지어는 키토산을 사서라도 먹어야 되는 판인 세상이 되어져 있는데 비타민C 먹으면서 식이섬유질을 같이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뭐 조금밖에 안 들어있어서 많이 먹지는 못하지만은 같이 먹어주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건강을 위해서 저는 오히려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알을 드시는 게 훨씬 더 저는 좋다라고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조봉임님, 저는 비타민C 6000 키토산 9알씩 하루 먹고 있는데 물 500ml죠. 200ml에 용융소금 3g 타서 먹는다. 이러면 몇 프로짜리가 나오나요? 네, 3g을 500ml에 타니까요. 프로가 나오죠. 네, 0.6% 정도 되네요. 네, 0.6%. 네. 0.6이면 약간 이제 짠맛이 느껴지는 정도이죠. 네, 좀 더 줄이시는 것도 좋아요. 네, 0.4 정도. 네, 소변은 0.7에서 1.1 나오고 뭐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콜레스테롤 240 높게 나옵니다. 높네요. 네, 콜레스테롤 낮추는 방법 비오유키소, 네, 비오유키소 염분. 일단 그거부터 드시는 게 좋죠.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
요걸 드시고, 그 다음에 신진대사가 잘 되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분도 혈당을 좀 체크해서 데이터를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혈당이 약간 올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혈당이 왜 정상적으로 떨어지다가 지금은 정상이 안 잡히냐? 라는 건데요. 왜 그럴까요? 대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대사. 대사, 즉 포도당 대사가 안 된다. 포도당 대사가 안 되는데 필요한 영양제가 뭐냐면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도 같이 드시고요. 그렇게 한번 세 달 정도 드셔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데이터를 가지고 저하고 상의를 하시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영양제를 뭘 먹어보고 나서 무엇인가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만 얘기를 해버리면 어떤 상황이냐면 뭘 먹었는데 어떻게 됐다 이런 것을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예 없기 때문에 뭘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거죠. 비타민C를 드신 날 수가 얼마나 되는지도 지금 없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또 어렵죠. 그래서 이분은 뭐 최근에 조금 먹기 시작했지 않느냐. 전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네, 좀 한번 참고가 되었으면 하고요. 영양제는 골고루 많이 먹는 게 좋습니다. 바우님, 아침에 일어나면 뒷머리가 멍하고 개운하지 않습니다. 산소 부족입니다. 턱수염 주위에 붉은 반점이 있고 저거는 소화가 안 돼서 그렇고 위장이 나빠서 그렇습니다. 장이 나빠서 그렇습니다. 반점에 열이 납니다. 당연하죠. 비타민C 하루 6개 먹은 지 6개월 되었고요. 비오유키소 먹은 지 7일 되었습니다. 계속 먹으면 좋아질까요? 네, 좋아집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제가 좋아집니다.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치료됩니까? 이렇게 물으면 답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네, 이분은 지금 7일이니까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한 2주 정도 후면은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라고 글을 쓸 겁니다. 네, 제가 자신합니다. 네, 2주만 지나시면 많이 좋아졌습니다. 라고 네, 글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이환님, 소변 염도가 0 증후가 나와야 한다고 했는데 비타민C 분말 섭취시 물 200cc 정도에 녹여서 섭취하니 소변 염도가 0.에서 0.9% 나온다. 비타민C를 예전에 섭취 안 했을 때는 0.9가 나왔는데 이유는 물 섭취가 이유인지요? 소변 염도가 세포 내 염분도 나타내는 것인가요? 세포 내 염분도가 아니라 혈관의 바깥쪽 있죠. 체액. 거기에 염분도로 추정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소변의 염농도가 0.9에서 0.2에서 0.9가 나왔는데 예전에 비타민C 했을 섭취 안 했을 때는 0.9가 나왔는데 지금은 덜 나왔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타민C도 염분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먹었던 비타민C가 염분을 붙여가지고 대변으로도 빠져나가버리고요. 또 혈액의 혈액 속으로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사라졌느냐에 따라서 그 농도는 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타민C 먹고 찍었을 때 저때 0.9라고 하는 것이 어느 시점에서의 어떤 염분 농도인지 평균치인지라고 하는 것하고 있기 때문에 저 두 데이터를 비교하는 자체가 무리입니다. 네, 비교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이렇든 저렇든 0.9%가 나오도록 0.9%가 이상 나오도록 염분을 식사에 넣어서 충분하게 드시는 게 가장 올바른 겁니다. 지금 비교하는 비교 대상 자체가 틀려 있습니다. 비교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염분을 언제 찍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 분홍님 근육이 적어요. 운동 잘 안 했습니다. 글루타치온, MSM, 코큐텐, 마그네슘, 비타민B, 실크, 아미노산, 멀티비타민 모두 먹을게요. 실크 아미노산 드시면 안 됩니다. 실크 아미노산 먹고 알레르기 심하게 일어나는 분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고 그런 분들이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실크 아미노산 네 저는 네 비추천입니다. 절대 먹지 말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실크 아미노산이요. 절대 먹지 말라. 네. 멀티비타민 모두 먹을게요. 네. 네, 드십시오. 비오유키소 기본 썰기 없는데 돌이 생길까봐 괜찮을까요?
썰개가 없는데 돌이 어디서 생기죠? 괜찮습니다. 걱정 마시고. 드시는 것들 전부 영양제잖아요. 영양소는 괜찮습니다. 좀 많이 먹어도 괜찮고요. 좀 적게 먹어도 괜찮고요. 까먹고 안 먹어도 괜찮습니다. 부담 가지지 마시고, 그냥 꾸준히 조금씩 열심히 드시는 게 가장, 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명수님, 염분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아침 공복에 2g, 식사하면서 국에 2g, 두유 먹을 때 1g 먹는데 잘 올라가지 않아요. 비타민C 6g 먹고 있습니다. 비타민C랑 일단 띄워서 드시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먹고 있는 양이 너무 적어요. 그리고 식사할 때 염분을 국물에 집어넣어서 국물을 한 그릇씩 하루에 한 두 그릇 세 그릇씩 드시는 게 좋죠. 국물을 그렇게 드시고 그래도 부족하면 이제 또 따로 물에 타서 또 이렇게 드신다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요. 지금 보니까 국에 2g, 식사하면서 2g. 그 다음에 또 이제 두유 1g 이렇게 되면 총 5g이잖아요. 다른 음식 예를 들어서 국물 이런 걸안 드시고 저 5g만 먹어봐야 올라가지 않습니다. 양이요. 실제적으로 그 우리가 소변으로 나가는 그 소변량은 약 2리터 정도 되고요. 거기에 0.9%의 소금이 들어 있다면 18g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0.9% 이상 소변의 염농도가 나오는 분은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소금의 양이 18g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18g은 밥 숟가락으로 깎아서 세 숟가락하고도 반이나 돼야 18g 나옵니다. 그 정도의 양 먹고 계시나요? 그 정도 음식에 집어넣으면 짜서 먹을 수 있나요? 못 먹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열 용융 소금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소금은 별로 짜지 않고요. 네, 많이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먹고 있는 양이 최명수님 먹고 있는 양이 별로 많은 양이 아닙니다. 네, 물 2리터에 지금 5g 들어가 봐야 몇 프로 나옵니까? 네, 5g 나누기 물 2리터. 네, 0.25%밖에 안 됩니다. 0.25%. 네. 먹는 게 아니죠. 네,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홍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입맛이 좋아서 많이 먹게 되니 걱정인데 소화가 잘 되어 다행이지만 암환자는 소식을 조금씩 자주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항암 치료 중이라 힘이 들었는데 비오유기소 외에 일러주신 영양제 먹으면서 잘 하고 있지만 그래도 걱정이 되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서 입맛이 좋아서 많이 먹는다. 요 부분이요. 이분 제가 간암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간암 환자 입맛이 좋아서 많이 먹으면 큰일 납니다. 정말로 큰일 납니다. 제가 키토산 용액을, 아까 제가 암 환자를 하루에 10명씩 저를 찾아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암 환자가. 키토산 용액을 먹은 분이 계세요. 그래서 입맛이 엄청 좋아졌습니다. 간암 환자였습니다. 네. 키토산 먹고 굉장히 컨디션도 좋아지고 몸은 많이 좋아졌는데 입맛이 돌아와서 이제 막 먹은 겁니다. 양도 많이 먹고요. 그분 결국 죽었습니다. 왜? 간이 망가졌습니다. 왜요? 내가 섭취한 음식물을 전부 해결을 보는 데가 간입니다. 간이 별로 좋지도 않은데 간에서 일을 많이 하게 만들면 간이 고장 납니다. 그래서 음식의 양을 많이 먹는 건 별로 좋지 않다.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소화가 잘 되어 다행이죠. 그건 뭐 거기까진 됐는데요. 암 환자가 조금씩 자주 먹어야 된다. 적어도 저는 반대합니다. 조금씩 자주. 네, 그게 아니고요. 적당히 먹을 만큼, 그러니까는 입맛이 좋아서 많이 먹는 그 부분을 안 하는 게, 즉 과식은 하지 말고 적당량을 시간 맞춰서 꼬박꼬박 드시는 게 맞고요. 짬짬이 계속 쫑쫑쫑 조금씩 이렇게 먹는 거는 계속 나의 몸에서 혈당이 올라가기 때문에 췌장, 네, 그 다음에 장, 그 다음에 뭐이 많은 장기가 고생을 하게 돼요. 계속 음식을 먹어서 일을 하게 하면. 그래서 오히려 좋지 않다. 한번 적당량을 먹고 끝내라. 그래서 하루에 세 번을 먹든, 네 번을 먹든, 적당량을 먹는 게더 맞다라는 거죠. 그리고 포도당이 자꾸 들어가게 되면 포도당을 먹이로 쓰는 애가 암세포잖아요. 암세포를 도와줄 뿐인 겁니다. 그래서 저 방법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것이니까요. 이것저것 좀 해보시면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라라님 반갑습니다. 부탁이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한 가지 구입하려면 어떤 제품이 제대로 만들어진 건지 전문용어로 기입해 놓으면 알아들을 수도 없어요. 전문용어라서 알아들을 수가 없다. 네, 닥터한서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은 모두 박사님께서 추천 제품을 판매하시면 구매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가 다 검수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다 먹어봅니다. 네, 지금도 먹고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단백질제를 찾고 있고요. 여러 가지 종류를 막 이만큼씩 사다 놓고 먹고 있습니다. 아미노산도 마찬가지고 글루타민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다 검증을 해가지고 올리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그거 이것저것 전부 다 무시하고 건강기능식품이다 라고 하는 마크가 붙어 있으면 그냥 믿을만한 거고요. 되도록이면 네 그냥 값싼 거 골라서 드셔도 크게 문제 없고요. 값싼 거 드시다가 마음에 안 들면 바꾸면 됩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프리미엄 형식이 되어져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프리미엄은 프리미엄 값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 프리미엄을 드시던 그냥 별 일반적인 걸 드시던 그런 방법을 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양제는요. 좋다 나쁘다 이거 둘째 문제고 식약처에서 허가가 되어져 있는 제품은 다 좋은 거고요. 제일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많이 먹는 겁니다. 많이 먹어야 되는, 많이 먹어도 되는 영양제는 많이 먹어 주어야 효과가 제대로 나옵니다. 거기 적혀 있는 대로 먹었다가는 별로, 네, 이거 먹었는지 말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양을 좀 변화를 시켜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관찰을 하면서 늘렸다, 줄였다 하시면 됩니다. 좀 많이 먹었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환님, 식도 및 위벽이 약간 염증이 있을 때 물에 녹인 비타민C가 염증을 완화, 악화 어느 쪽으로 더 영향을 줄까요? 악화시킵니다. 네, 그래서 물에 녹인 비타민C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재홍님, 박사님 직장암이며 수술하였으며 간 전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간에 전이 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간에 무리가 가면은 안 된다. 라는 거죠. 간이 할 일이 너무 많아져도 나중에 부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요. 입맛이 땡이다고 너무 많이 먹는다, 과식한다, 그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재홍님, 폐에도 전이되어 있고 내일 10번째 항암치료인데 식사량 잘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보시고요. 횟수를 4번 정도까지는 드시는 건 괜찮은데요. 당 농도가 자꾸 올라가게 하면은 안 좋다라는 거. 그래서 당 혈당 농도를 공복 혈당이 어떻게 나오는지 항상 좀 찍어 보시면서 공복 혈당을 떨어뜨려서 이 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요? 암에 밥을 많이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무짤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식사 후에는 무조건 운동해 가지고 포도당을 다 없애 버려야 됩니다. 혈당을 떨어뜨려 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식사하고 나면은 혈당이 보통 140, 150, 160까지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올라가기 전에 미리 다 없애버린다라는 겁니다. 식후에 운동을 해가지고요. 그게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혈중에 포도당이 돌아다니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암세포가 그거를 가져다가 쓰지를 못하게 된다. 이런 방법들도 좀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질문 있으시면 빨리빨리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5분만 더 기다리고 네, 마지막 질문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참 좋은 질문들을 많이 올려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정보 교환을 하는 것에 저는 네, 여러분들의 공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요.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질문을 통해서 저는 또 제 머릿속에서 저의 생각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 계속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고를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사실 광고 같지 않은 광고인데요. 제가 20년 전에 CF를 찍은 게 있습니다. 그때 찍었을 때 찍어놨던 영상이고요. 사실 네, 제가 나오기는 하지만은 네, 20년 전에 찍었던 CF입니다. 제 얼굴을 보시면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젊은 얼굴이거든요. 옛부터 장수의 비결은 소식이라 했습니다. 과다한 음식물로 혹사당하는 우리의 몸. 고분자로 고기능성 식이섬유라야 합니다. 그리고 위장에서 빨리 녹아야 됩니다. 직접 느껴보십시오. 자연이 준 홍게에서 추출한 새로운 개념의 식이섬유 바이오 엔젤 키토. 네, 저의 20년 전 얼굴 보셨는지요. 자,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내일 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